안녕하세요. 23살 남자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볼링 동아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유난히 친해진 여사친이 있어요. 귀여운 외모에 사교적인 성격을 지닌 그녀는 저와 취미, 유튜브 취향, 좋아하는 음식 등 잘 맞는 게 너무 많아서 겐톡도 매일 하고 같이 교양 수업도 듣고 밥이나 술도 자주 먹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기가 끝나고 본가에 잠깐 내려와 있었는데 여사친이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돼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며 조심스럽지만 혹시 제 자취방에서 며칠 지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허! 어차피 빈집이니까 그러라고. 아 빈집. 대신 나갈 때 청소만 해놓고 나가라고 했죠. 며칠 뒤 제 자취방에 갔는데 여사친이 정말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갔더라고요. 집을 둘러보고 있다가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문고리에 난생 처음 보는 여자 팬티가 걸려있는 거예요. 같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동공지진 상태로 얼핏 보았는데 구멍이 숭숭 뚫려서 시원해 보이는 검은색 망사 팬티였어요. 실수로 놔두고 갔나 싶어도 다른 데는 정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거든요. 치우다가 못 봤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차마 손으로 짚지도 못하고 정면으로 보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 곁눈질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새 이런 남자지. 여사친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뭐를 좀 두고 간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찾으러 온다고요. 이걸 안 누른다고? 구멍 뚫렸는데? 아니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알았어, 되니까 알았어. 그날 밤 10시쯤이었나? 속옷을 찾으러 온 여사친과 인사를 하는데 그녀는 씩 웃으며 준비해온 쇼핑백에 속옷을 넣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어버버하며 인사하고 보냈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네, 암요. 암요. 이거 레드라이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늙은이들만 들어온 거예요? 아니야, 다 듣고 맞죠? 눌렀어. 아, 다 누르죠? 저 항상 다 듣고 누르는 쪽이에요. 이거 사가지고 가서 잠깐 나 입고 나올게. 아, 너무 허전했어. 좀 생각하는 게 나랑 똑같네. 나는 입고 나올 게 아니라 아, 여기 있었구나. 어, 깜짝 놀랬지, 미안. 그치, 그치. 치마 입고 아 근데 나는 자꾸 한 꽁트만 생각나 이렇게. 형이 입고 나갈 거예요? 머리에 쓰지. 무조건 머리에다 쓰지. 어 왔어 뭐. 난 귀에 걸고 나가야겠다. 아 오케이. 잘 걸리겠다. 잘 걸리죠. 네 개까지 걸릴 걸 있어. 아니 그런데 내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가격리 중에 망사 팬티를 입는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보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근데 너무 좋아할 수 있어 입을 수 있지 않아? 격리 중에? 격리 중에 아니야. 혼자 아니, 있는데 아니야? 망사 팬티 절대 아니고 누가 그래? 혼자 있는데 망사 팬티 그치? 손으로 빨았을 때 거기다가 왕왕 걸곤 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돼서 누구네 집에 두고 왔다 하면 정말 보여주기 싫은 속옷인 경우가 확률이 높아요. 저런 딱 노린 속옷이다? 그렇게 편하지 않거든요, 망사. 얘가 지금 다른 사람을 불렀었던 야, 다른 애 멀리 간다. 다른 애 그래서 다른 애를 부르고 진짜 깜빡한 거야. 그래서 원래 7일만 있어야 되는데 뭐 8일째 이제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하고 빨고 그래서 이제 못 시켜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아니 나는 너무 아, 세상 그렇게까지 어둡진 않아. 그냥 남자 집인 거 다 친할걸? 컴퓨터부터 달라 남자 집은. 아니 근데 왜 이런 얕은 수를 쓰는 거야? 난 그게 좀 이해가 180 큰 키에 하얀 피부 흐린 눈을 하고 3초 후면 이종석을 닮은 그는 바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남사친입니다. 2년 전 어느 날 소주에 삼겹살을 먹고 한껏 흥이 달아오른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삐리통에 모텔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나 안 사귀고 섹 사는 거 처음인데 괜찮을까? 사실 나도 처음이야. 처음끼리 가보자고! 아, 나 조금 걱정되는데. 비비야 우리 중학교 때부터 뭐든지 잘 통했잖아. 우리는 밤에도 분명 잘 통할 거야. 응? 갈 때까지 가! 보자고! 그래, 못 참겠다. 네가 걱정할까 봐 얘기하는 건데 나 사실 가다실도 맞았어. 어머머! 가! 보자고! 가보자고! 가다실에 안심하는 거야? 아니, 확실히 되죠. 준비까지 완벽했던 그 친구는 스킬 또한 훌륭했고 덕분에 제 생에 가장 황홀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 데이트 비슷한 걸 하며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섹파인가? 아님 FWB인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때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남자가 다정해도 너무 다정하다는 겁니다.
괜찮아? 허, 뭐가 안 아파? 집에 먹을 거 있어? 아, 차려 먹을 힘도 없어. 너네 집 문고리 봐봐. 어머, 이게 뭐야? 세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치 야채죽에 각종 비상약들까지 챙겨 문고리에 걸어두었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다가 이런 애매한 관계를 청산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를 불러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우리 관계가 평범한 시작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너랑 평범한 연인처럼 지내고 싶어. 사실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아... 사실 나는 너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진짜로? 대박이다. 미안. 사실 너한테 호감이 있는 건 맞는데 너랑 사귈 수는 없어. 도대체 호감이 있는데 사귈 수 없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불장난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우린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색파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남자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야. 우와. 이게 그 옛날 같으면 이게 나쁜 놈이라고 그냥 딱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예전 같으면. 네. 이거 너무 복잡하다. 저희가 이 남자분의 심리를 사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가설 좋은 가설을 두 가지를 세워봤는데 너랑은 사귈 수 없어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맞다. 가설 1. 사귀지도 않는 남자랑 자는 너랑은 사귈 수 없어. 소름. 그래? 그러면은 또 나의 세대에도 공감이 돼. 그렇죠. 가설 2. 이렇게 너랑 친하고 난 널 사랑하는데 헤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인 너랑은 사귈 수 없어. 그 남사친, 여사친의 관계를 놓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가? 그렇죠. 아, 복잡해. 근데 만약에 그때는 술이 취해서 그런데 다음날 둘 다 아, 야, 우리 진짜 이거 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냥 다시 예전처럼 친구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래, 그래. 그게 편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물은 쏟은 거지. 아, 그렇지. 네, 이제 이 애인 아닌 사람들이라는 관계가 지금 시대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고려를 찾아온 중국의 사신이 자신이 본 고려 사람들의 모습을 책으로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경합 1위는 가볍게 만나 쉽게 헤어진다라는 뜻인데. 아니,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사자성어로 FWD가 경합 1위. 그럼 FW라고 할 게 아니고 경합 1위라고. 경합 1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경합 1위 할까?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그래. 왜? 과거에 그럼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연애를 즐겼다는 말인데. 사실 특히 고려시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고려시대가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되게. 아, 고려 쪽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말도 안 돼. 방중술. 방중술. 혼욕도 했대, 혼욕. 독일이야. 독일이야? 독일이야. 조상님이 이랬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